미션 일단 내용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저스트 픽셀드 제한 시간 잠이 확 90분. 깨만한 미션입니다. 제시곡 중 8곡을 클리어해야 성공이래요. 우와. 난 픽셀 2 랜덤이랑 디모노트 써야 되고 레이트 99.79 이상 맥스 콤보 1% 없어야 성공이래요. 무조건 싱글에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제시곡의 경우 한 곡당 이트까지 허용됩니다. 단 필수 곡은 무한 리트가 가능하대요. 선택곡들은 곡이 끝나기 전 일시정지 후 리트하면은 실패해래요. 퍼펙트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아, 이씨 곡이 너무 빡센데? 이거 뭐예요? 해봅시다. 일단 필수곡부터 하자고요. 필수곡은 무한 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누가 사만원이 하지 않기 픽셀 2 랜덤 디모노트 제시국 조건에 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맞아. 중간에 리트라이 하면 실패해요. 제시곡은 필수곡은 중간에 리트라이 해도 되는데 제시곡은 안 된대요. 그 버릇 방지. 그 버릇 제일 심한 사람. ESC 금지 미션이네. 그 미션장. 아, 근데 픽셀 2보니까 진짜 안 보인다. 걷는 것입니다. 아까 1% 뜬것 같은데. 아니요, 좀 파랬어. 올라서 ESC를 누르기도 합니다. 다시. 아직 손이 굳어가지고. 킥킥킥. 끝나고 판정 나온 거 보여주셔야 돼요. 방금 전까지 자던 사람한테 킥킥. 그나저나 선상계 되면 인증 후 인쇄. 아, 이거 아니지. 아, 그렇지. 배치 이렇게 나와야지.
아씨 싫어하냐? 아, 배치 좋았어요. 오, 이 정도면 시간 싸게 됐다. 이제 1% 확. 네, 1% 없습니다. 1%만 없으면 성공인데. 야, 심지어 80% 미만도 없네. 성공. 그 다음에 레지 오브 데몬. 레지 오브 데몬이니까 테크니카 2죠. 타 버튼 SCG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곡 성공 실패 여부는 미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치는 거야 키키. 미션방에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지. 아, 필수곡이니까 다시 해도 되지. 아까보다 보이기는 하네. 아, 이거 겹노트 에바잖아. 아, 이거 틀렸어. 와, 진짜 겹노트 너무 많은데? 아, 안 눌렀어요. 저 중간 겹치기를 딸려서 붙은 게 문제. 와, 진짜 제가 손이 굳어가지고 안 돼요, 지금. 아, 왜 안 되는 거야? 뭐야, 아이, 노트가 안 보여. 아, 이거 노트가 안 보이는데요? 아, 진짜 손이 굴어가지고 안 된다, 이게. 중간만 넘기면 되긴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아휴. 난 퍼센트도 넘겼고 맥스 콤보 했고 1%만 안 나면 되거든요. 10%가 있네. 아, 일단은 도전 통과입니다. 성공. 아, 네, 추장이 캔 6버튼 맥시멈. 어딨지? 포테크니카 1에 있나? 6버튼 맥시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요, 안 보여. 아. 역시 남해의 사나이. 이게 사이드가 있어서 그래요. 아, 사이드 때문에 안 보여.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단가를 올려줄 거라 믿습니다, 희진이. 아, 또. 요번에 배치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죠? 거의 허클랜덤 같은 조치군요. 아.
아, 이것도 했다. 아, 하나네. 점프킹 끝나셨나요? 아사님! 아, 이건 좀 아사님! 아깝네요. 꼈네. 일단은 카테고리 팀에게요. 필수 곡은 끝났습니다. 필수 곡은 끝났고, 이제 제시곡을 해야 저도 돼요. 아까 선호상에 선택을 다섯 곡을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씨, 2번 롱롯에 1번이 이게 말이 되나? 쌈비우